다음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초대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현재까지 블록체인 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정엽 회장님의 블록체인 도시 부산을 위한 규제 완화 방향 재연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블록체인 법학계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서 다 발표하지만 저는 뭐 이런 자리에서 강의 듣는 걸 되게 싫어해요. 거의 뭐 잘 안 듣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많은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저한테서 어떤 좀 도움되는 말을 듣고자 앉아있는데 제가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정말 어떤 그래도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됩니다. 저는 오늘 와서 여러 가지로 많이 들었는데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부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블록체인 특구를 통해서 부산에서 세계적인 블록체인 시티라는 모범을 만들 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역사적인 어떤 경험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 같은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도시를 어떻게 부산에서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도시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뭐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여기 지금 뭐 PPT에 있는 내용은 그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주로 했지만 사실 제가 이 부산에 대해서 제언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어떤 부분에서 먼저 시작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블록체인 시대를 맞아서 국가에서 도시로 이제 무게 중심이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블록체인 시티를 주장한 것은 정말 뭐 시의적절하다고 보고요. 이게 좀 정치학계의 주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도시로 가야만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전쟁이라는 것도 없앨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경찰만 필요하지 군대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제 국가 단위의 법률마저도 지금 보면 우리 특근법 특도 제정된 경위를 보면 그 FATF라는 데서 자금 세탁을 글로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고한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사법 주권도 점점 없어지고 있고 통화 주권도 사실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과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없는 시대를 사실은 블록체인이 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실리콘밸리에서는 탑 엔지니어들이 딱 진짜 탑 엔지니어 두 가지만 관심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AI, 하나는 블록체인.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 마이애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잭 도시가 얘기한 건데요. 제가 거기서 되게 많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AI 블록체인 중에 AI는 뭐 펜타곤이나 국가 다국적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면 블록체인은 지금 달러 네트워크에 가입하지 않은 50억 명의 인류를 위해서 사용될 예정이다라. 그래서 자기는 이제 트위터도 안 하고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관련 사업에 올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큰 돈을 번 잭 도시 같은 분도 여기에 비전에 좀 인생을 나머지 인생을 바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부산 블록체인 시티 이 부산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이 했던 일들을 부산 시민이 주체가 된 어떤 펀드가 됐던 그런 조직에서 하고 여기서 세계적인 프로젝트들이 탄생해서 부를 얻고 또 그 부를 찾아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실리콘밸리가 20세기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그냥 묵묵히 걸어갈 뿐이죠. 블록체인과 관련 이런 내용들은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뭐 시간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블록체인
과 관련돼서 첫 번째로 지금 부산에서 하는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상품거래소, 두 번째는 동백전으로 표현되는 어떤 지급결제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정말 키를 잘 잡은 것이고 제가 또 애정하는 우리 김지윤 대표님과 서병윤 소장님이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블록체인 생태계의 수순을 정말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와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지금 거래소, 지금 업비트, 빗썸 뭐 이런 지금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세대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터넷이 태동할 때 야후나 뭐 이런 거 썼던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테지만요. 그 이후에 이제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게 새롭게 나타나고 그게 상당 기간 가게 됐는데 완전하게 여기 디지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모두 가치 있는 자산으로 변동해서 실제로 가치 있는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변동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런 가치 있는 정보를 가격을 책정해주는 역할을 이제 새로운 거래소가 해줘야 되는데 부산에서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경을 넘는 결제 서비스를 정말 이 시대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나갈 때 환전을 해서 갈 필요가 없게 하는 것들을 원하고 있고 아마 10년 후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어떤 경쟁, 뭐 페이팔 USD나 아니면 이제 테더나 서클에서 하는 USDC 같은 그런 걸 뛰어넘는 여러 가지 실험이 또 부산시에서 이루어지기를 재현해 봅니다. 뭐 할 말은 많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제 말씀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부산시에 이렇게 블록체인 특구에서 여러 가지 실험하는 요 어떤 에너지가 꼭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